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좀 이렇게 바라보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생기셨나요?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네.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저는 요즘 연합 집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다녀봐도 우리 교회 사람들 같은 밝은 얼굴들이 없어요. 아, 나는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 왜 얼굴이 그렇게 밝을까? 그리고 다들 왜 이렇게 이쁠까? 너무 이뻐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대단히 큰 복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바로 그 점을 제가 발견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믿고 축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이라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행복해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교인들. 그게 진짜 신앙인이 아닌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이 있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게 기쁨이 되고 이게 행복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절망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성도들을 보는 것이 저는 큰 기쁨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밤을 새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참 감사하구나. 나는 참 행복하구나. 그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살아라. 잘 사는 게 뭘까?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 잘 사는 게 돈 버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명예 얻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걸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가르치는 거고 귀신들, 미신, 무당도 가르치는 겁니다. 잘 사는 거. 가난하면 잘못 살고 부자가 되면 잘 사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게 기준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부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부자도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국가마다 행복지수를 매기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행복지수를 어카운팅 해보면 뱅글라데시 같은 아주 못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세계에서 10대 경제국가에 들어가는 한국은 아주 저 바닥에 가 있습니다. 환상을 깨십시오. 우리가 가난에 처하든지 부유함에 처하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닌다면은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과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부르짖는 사람들. 이건 미신적인 종교 행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고 창세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서 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 이분들은 하나님이 다
은혜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만나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길이 열리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전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3대째 야곱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야곱은 워낙 머리가 좋고 꾀가 많고 자기의가 강한 타고난 경쟁심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이 많이 있어서 우리하고 많이 비슷하니까 우리에게는 야곱이 참 친화적입니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스토리가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내가 네 형 예수를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하라, 단을 쌓으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이 명령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가 하면은 야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몰살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산도 많이 벌었습니다. 막 두 떼라 데리고 그냥 바다 나라면 하란에서 그냥 가죽 뭐 낙타 뭐 낙타는 뭐 엄청난 불을 상징하지요. 가죽대를 몰고 막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안 지키고 삼천포로 빠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 이 야곱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갖는 둘째 아들로 차자로 예정되어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을 상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마부터 머리를 확 돌려가지고 그걸 빼앗는 식으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 장자의 축복을 하는 그 자리에 예서 장자를 세운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꾀를 내서 두 번째 아들 야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다 축복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장자인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에게 축복을, 아버지가 축복을 다 해줘버렸는데 너 무슨 일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에서가 열이 올랐습니다. 꼭지가 돌았습니다.
내 동생 이놈 죽여야 돼. 이놈이 내 자리를 탐해. 그러면서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편애를 해서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도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 고향으로 결혼도 시킬 겸 해서 아버지도 축복하고 이 아들을 보내는데 혈혈단신 그 광약길을 200리가 넘는 한 600km 약 12일 거리를 가야 되는 그곳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첫날 그는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피곤하고 두려움에 젖어서 잠을 청하는데 돌베개를 비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자기 일생에 말만 듣던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옛날 그 길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길에서 잠을 자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피곤해서 비몽사매 사몽간에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환상의 꿈을 그는 꾸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문에서 확 빛이 쏟아지면서 사닥다리가 자기 앞으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에 막 천사들이 확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맨 위에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들려준 언약.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세우고 이루겠다는 그 언약을 이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좀 머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서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삭처럼, 아버지처럼. 그 말 듣고 그냥 순종, 네, 네 하면 좋은데 이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청년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나를 입을 것, 먹을 것 걱정 없이 지켜주시고 나를 무사하게 집으로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면서 자기 소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소원합니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 하나님이 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잘난 체해서 그때는 내 하나님, 내가 제대로 내가 하나님 믿을게. 뭐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요곳에 이 돌베개를 빈 이곳에 이 기둥에 하나님이 전이 되게 하실 것이요. 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내가 이곳에서 쌓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또 하나의 더 약속은 또 웃기는 약속입니다. 11조를 하겠다. 자, 매우 구체적인 약속이죠.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존재하려면은 건물 돌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면은 11조의 재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다. 벳, 집, 엘, 하나님. 그래서 벳, 하나님의 집, 베델. 이렇게 부르고 그 루스라는 성이 있는 그곳인데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서 자기하고 머리 싸움이 될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서 라반을 아버지 사촌인 어머니 사촌인 라반을 만나서 그때부터 머리 싸움이 시작되죠. 라반은 자기 조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야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열 번이나 속입니다. 근데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야곱이 그렇게 남을 속여먹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은 아버지한테 축복권 얻는 것도 어머니의 계략이지 자기 계략이 아니에요. 자기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냥 좀 거짓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20년을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라반의 딸들 아내를 취하고 아내가 네 명이나 되었고 아들들이 12명이나 되고 딸이 한 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아주 큰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부자가 될 때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 개입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아롱이 다롱이 이렇게 까만 양 뭐 얼룩덜룩한 양 그거 만들어내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그 알록달록한 단풍나무 가지에다가 그 앞에다 놓고 물을 놓고 거기 가서 그 알록달록한 걸 보면서 알록달록한 새끼만 나는 거야. 그래갖고 부자가 돼버렸어. 부자가 되니까 삼촌이 가라는 거야. 네가 내 거 다 뺏어갔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삼촌을 피해서 도망을 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 그래서 삼촌하고 화친이 이루어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야곱의 일생에서 10번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주 극적인 그 만남은 3번입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만나서 소원을 베델에 소원을 했던 그 야곱이 그때는 초창기 신앙인, 교만한 신앙, 종교적인 신앙인. 당신이 뭘 해주면 나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조건부 신앙입니다. 우리가 뭐 11조 내면서 11조 내는데 10배 주시면 11조 내겠다. 뭐 이러한 초창기 신앙들.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60에 가깝습니다.
30년을 거기서 20년을 있다가 80세에 도망을 나와서 귀향을 하는데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만 이 재산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마누라가 4명이나 되니까 가정에 문제도 많고 복잡하고 이게 돈은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서 자기를 환영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들은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그 앞서서 칼을 들고 이 동생 오기만을 기다리는 애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하고 옵니다. 이놈 오기만 해봐라! 근데 갈 데가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게 얍복강가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얍복이라는 그 뜻이 히브리어의 뜻이 비우다, 엠프티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다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어울리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전혀 내내 씨름했다,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생명을 어떻게 담보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강만 건너기만 하면 그거 나를 내 목숨을 내 나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형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00명의 장정 칼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압복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나는 지금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내 기도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난 죽을 거야 뭐 이런 자세로 다 뭐 재산 다 필요 없잖아요. 재산도 두 대로 나눠갖고 한 대 선물로 바치려고 준비를 하고 꾀를 쓰지요. 그는 거기서 비우는 신앙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 이제 좀 사람 됐구나. 너 이제 진짜 신앙인이 됐구나. 네가 진짜 나를 이제 믿으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고 네 자신을 비우고 있구나. 너 종교인에서 이제 신앙인으로 바꿔지고 있구나.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서와 화해를 하게 형님과 하게를 하고 그는 돌아오는데 처음에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은 오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로 갔다고요? 살기 좋은 성, 세겜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도시 가서 살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즐기려고 그러고 연락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살기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야, 우리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우리 편리한 곳으로 이사 가자. 도시로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세금성이라는 성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그 앞에 땅을 사고 거기에서 머무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가 서운한 것도 못 지킵니다.
거기서 애들을 키우면서 이 애들이 장정이 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이 되었습니다. 딸 티나가 막내가 힘이 컸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그 성 안에 놀러 갑니다. 디스코텍을 들어갑니다. 그 성 안에는 디스코텍이 있습니다. 젊은들의 향락이 있는 막 춤추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호기심이 많을 때입니까? 거기 가면 발가락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장의 아들 제일 잘난 놈이 고 이쁘게 처음 보는 여자를 꽉 찍었습니다. 찍어! 찍어! 찍어요! 찍고 야루를 써서 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디나라는 딸이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빠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빠, 나 당했어. 오빠, 저것이 나를 좋아한 것 같은데 고자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 않아.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 원주민들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오빠들이 혈기가 나서 뚜껑이 열렸어.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비굴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을 잘 키운 줄 알았더니 아들들이 문제덩이들이에요. 아들들이 많으니까 별놈들이 다 있어. 그래서 아들들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소리를 듣고 공포와 두려움에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옛날에는 도시국가, 시족국가, 부족국가였으니까 다 형제들끼리 다 성을 하나씩 차지해서 그것들이 동맹을 하고 연합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보호를 하는데 이 성에서 사고가 났으니 이방인 조그만 이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뭐 새끼들이 와가지고 뭐 이 누구들 다 죽였으니 그게 옆에 그 성으로 알려지면은 그 형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동맹해서 요것들 조그만 이 조그만 것들 요것들 다 죽여버리지. 이방인들인데 이것들이 남의 영역에 와서 사건 저질렀네. 이것을 야곱은 아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아들들은 멋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포에 질려서, 아버지가 주러움에 질려서, 아,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을 갈 길을 생각을 하는데 도망을 가려고 도피를 하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 자기 가족을 몰살하러 이 연합군들이 도시성의 이웃의 연합군들이 자기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세 번째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광경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처음에 너와 만나주던 그곳에서 너는 예배를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긴 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야곱이 드디어 말 안 듣는 새끼들하고 살면서 속이나 썩였는데 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족들도 같이 한 마음이 됩니다. 이제는 늙으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너희들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
딸들, 이 아들들, 이 같이 한 종들, 이 사람들이 다 하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드라빔이라든가 신상들을 각각 하나씩 몸에 지니고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하나님도 믿고 다른 귀신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날 다원주의에 해당합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공자도 구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구원이 있는데 뭐 이거 믿으면 뭐고 저거 믿으면 어떠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돼가지고 여기 가서 이러고 저기 가서 이러고 그런 사람들 장로님들 봤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 그러한 가정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놓고 보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을 그곳에서 세금성에서 살면서 사건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시면서 가족들에게 야곱을 통해서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어라. 정결케 하는 건 회개를 가르치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복을 갈아입듯이 새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가족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사절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 금귀고리들을 빼서 야곱에게 주면서 결단을 합니다. 자, 예, 금귀고리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장식품은요, 옛날에 부적이에요, 부적. 거기에 뭘 그리고 써서 여기다 붙이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부적 붙이고 다니듯이. 그 부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코걸이하고 귀걸이하고 그렸습니다. 이걸 다 빼요. 빼서 옷도 갈아입고 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발을 하는데 고울에서 그 주위 사람들이 쳐들어올 줄 알고 가는 길을 막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울에 사방 고울에 두려움을 줬다. 오히려 두려운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막 가슴이 퉁게퉁게하면서 도망을 도피를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공포를 주어서 이 주위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이 얼른 가야지 가야지. 그래서 무사하게 그곳을 세금성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소원했던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그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벨 엘 베델이라 불렀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하나님의 그 계시는 집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자, 베델은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를 뜻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교회에서 모았을 때 이곳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이것은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개판 5분 전에 집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삭 아버지에게 하신 언약을 또 한번 들려주는데 이때는 조금 변형이 됩니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왕들이 나온다. 나라가 이루어지고 국민이 생기는데 왕을 갖는 그런 유대한 나라가 나온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왕이 나온다. 이 메시지를 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또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 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환상 가운데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슴으로 들어오고 내 손과 발끝으로 찌링찌링 이렇게 감각이 전해질 때 나는 움직이는 헌신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복음을 들었구나. 나는 너무 행복하구나. 나만 소유할 수 없는 이 복음. 나는 구원받은, 나만 구원받을 수가 있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지. 기쁨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미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옆에 사람 보면서 걸작품입니다. 환상적으로 생기셨군요. 다 사람들이 이뻐집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은혜가 생기고 내가 은혜가 있으면은 목사님도 이뻐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이뻐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이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웃습니다. 막 교회만 나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뭔지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 돼.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메시지를 목사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내 꿈에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막 떠서 나한테 들어오기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